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단체급식 개요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단체급식의 유형에 대해서 할 건데, 요거는 제가 별표 3개만 하고 들어갈게요. 단체급식, 제가 아까부터 막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단체급식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이제 유형 구분을 할 거예요. 하는 건데, 맨 처음에 구분하는 게 뭐냐면, 단체급식의 급식 체계별 저희가 네 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운영의 형태별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제가 단체급식 중에서 반드시 이 문제는 나오겠다 싶은 건 무조건 이거예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단체급식의 급식 체계별 유형 네 가지 중에서 하나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현실하고 시험은 다르다고. 네. 급식 체계별 유형은 여러분들이 정말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는데, 예, 영양사를 또 몇십 년을 하셔도 이걸 써먹을 일이 사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급식 체계별 유형 제가 먼저 한번 쭉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책을 볼게요. 예, 왜냐하면 이 네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95.5% 이상이 이 한 가지만 써요. 외국에는 이 네 가지 유형이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급식하게 되면 이 급식시설은 무슨 유형이냐 물어보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네 가지 유형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냥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이해하시기 쉽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나서 책을 볼게요. 첫 번째는 전통적 급식 체계예요. 급식 체계라는 게 뭐냐면은 급식이 이루어지는 과정, 급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다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점심 급식으로 짜장면을 낼 거예요. 근데 나는 짜장을 밀가루를 사와가지고 쳐서 소스까지 만들어서 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1분 짜장을 사와서 끓여서 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급식 체계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통적 급식 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공간이 있으면 여기 주방도 있고 홀도 있어요. 식당을 크게 둘로 나누면 음식을 만드는 주방 공간이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홀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서 한마디가 하시겠죠. 같이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나머지들은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통적인 급식 체계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아는 그 식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방하고 홀이 같이 있는 거. 두 번째는 중앙 공급식. 이거 편안하게 보시고 이따 책에다가 보면서 같이 쓸게요. 중앙 공급식이라는 건 뭐냐면 주방하고 홀이 같이 있지 않고 홀만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식당 A, B, C, D 네 개의 식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루에 400식이 나가고 여기서는 300식이 나가고 여기서는 200식이 나가고 여기서는 100식, 100명이 먹어요. 근데 합하면 얼마예요? 1000명이죠. 이 1000명의 식사를 주방이 있는 한 군데서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400이면 여기서 먹고 300이면 내가 실어가요. 차에다가 실어가서 여기서 먹는 거예요. 200인분 실어가고 100명 실어가고. 그래서 주방은 하나가 있지만 네 군데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일본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만한 커다란 하나의 도에 식당이 하나가 있어요. 주방이. 그래서 이만한 주방에서 몇만 끼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리로 배달하고 이리로 배달하고 이리로 배달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중앙 공급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얼마나 세이브가 돼요. 한 군데서 다 만들다 보니까 주방은 하나만 있어도 돼. 그리고 여기서는 주방 따로 주방기구 없이 홀만 있으면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음식, 똑같은 칼로리를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 영양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가 좋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앙 공급식. 그 다음에 조리 저장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음식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양소 저장해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떻게 저장하냐면 꽁꽁 얼려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기내식 할 때는